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불영상. 예, 어제 놀라셨죠? 오슈만 올라가고 미스테리 한다 그랬는데 못 올렸었잖아요. 못 올린 게 아니라 그때 방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오늘 또 방송을 또 할 때 어제 못했던 부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미스테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트의 미스테리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예, 일본의 소름 돋는 보드 게임들. 예, 저희 또 카페 쉬우미님께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보드 게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도 한때 보드 게임에 엄청 빠져가지고 지인들 막 데리고 보드 카페 가가지고 막 하루에 막 7만 원씩 막 쓰고 막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놀고 그랬었는데, 일본의 어떤 소름 돋는 보드 게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보시죠. 이상한 보드 게임을 발견했습니다. 네. 보드게임 상자에는 이렇게 일본어로 써져 있고요. 뭐, 그냥 전형적인 철수와 영희 같은 느낌이죠. 네. 얼마 전 상점가의 장난감 가게에서 이런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보드게임 세트라는 것 같습니다. 착한 아이의 즐거운 놀이, 손톱 맞추기 라는 제목으로 보드게임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이 신경 쓰이지만 일단 열어봅시다. 상자 내에는 이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연말 선물. 이름을 보니 손톱 모으기, 우는 아이 고르기, 3인의 어머니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3인의 어머니일 것 같고요. 우는 아이 고르기일 것 같고요. 손톱 모으기인 것 같습니다. 보드게임에 들어있기에는 뭔가 특이한데요. 새로운 놀이를 아는 것은 즐길 거리가 늘어나서 좋겠죠. 그래서 이 보드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 모으기입니다. 이 보드게임 룰은 손톱 모으기 상자가 있고요. 어떤 게임일까요? 자, 상자를 열었는데 무언가가 주사위 같은 게 보이고 서랍이 있습니다. 수납장 같은. 그리고 어떤 여자 인형인데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의 일본의 전통 의상이죠. 이런 걸 입고 있는 인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을 열었을 때 전 좀 놀랐습니다. 어떤 저주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아이가 울겠는데요. 손톱 모으기 상자에 들어있는 이 세 개의 물품. 상자, 이 수납장 안에는 사람의 손톱 모양을 한 이 손톱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짜겠죠. 더 섬뜩하게도 설명서로 보이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대체 이걸로 뭘 하라는 걸까요? 큰 상자에도 설명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있는데 저것이 설명서일까요? 구겨진 종이를 펴보니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자, 설명서를 읽고 이해한 범위 내에서 이 게임의 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모으기 게임 룰은 이렇습니다. 1번을 정해요. 게임은 4인 게임이 되겠고요. 다 같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1번을 정합니다. 순번을 정하는. 자, 1번이 된 선을 잡은 플레이어는 주사위를 던집니다. 나온 눈의 개수만큼 장롱에서 손톱을 가져갑니다. 1, 2, 3, 4, 5, 6이 적혀 있는, 네.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려서. 자, 손톱을 꺼내 가야겠죠. 4가 나왔습니다. 손톱을 4개를 가져갑니다. 1번 플레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시계 방향으로 모두 똑같이 주사위를 굴리고 주사위 나온 숫자만큼 손톱을 가져갑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것을 반복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손톱을 획득한 사람이 승리를 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하지만 두 번째 바퀴부터 새로운 규칙이 추가가 됩니다. 아까 이렇게 뭔가 절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의 이 섬뜩한 인형, 이 인형은 바로 야구라 인형이라는 인형인데요. 야구라 인형을 1번 쪽에 놓습니다. 1번 플레이어에게. 그리고 1번은 주사위를 던집니다. 나온 눈의 개수만큼 손톱을 또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5가 나왔습니다. 5개의 손톱을 가져가야겠죠. 자, 그 이후 나온 눈의 개수만큼 야구라 인형을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립니다. 이렇게 야구라를 받은 플레이어는 가지고 있는 손톱을 전부 몰수당합니다. 한마디로 장롱 속의 손톱은 야구라의 소유물이고 야구라의 눈을 피해서 손톱을 훔치는 놀이라고 합니다. 왜 손톱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야구라는 무엇인지 여러가지 수수께끼가 많지만 게임으로서의 룰은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게임을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3인의 어머니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어떤 게임일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바로 열어봤습니다. 또 이상한 게 들어있는데요. 아기 인형이 있고요. 카드가 3장이 있고요. 주사위도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카드도 있습니다. 약간 섬뜩하긴 하지만 손톱 모으기보다는 좀 더 뭔가 게임다워 보입니다. 맨 위는 뭐 초밥인가요? 빛인가요? 예, 찬빛 같은데요. 밑에는 잘 모르겠고, 세 번째는 칼, 그리고 뭐 우산,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물을 떠먹는 바가지 같은 건데, 딱 한 장만 야구라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손톱 모으기에 야구라 인형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3인의 어머니 게임 방법입니다. 한 장씩 지폐를 뽑고요. 지폐에는 키오, 하나, 코토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게임상에서 각 플레이어의 이름이 됩니다. 역할이 되는 거죠. 가운데에 아기 인형을 둡니다. 키오, 하나, 코토는 3명 모두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카드를 나눠줍니다. 이 카드는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사위를 던져봅니다. 주사위에는 아이에게 일어날 재난을 의미합니다. 뱀이 떴어요. 이 뱀이 떴을 땐 무엇으로 이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요? 뱀을 퇴치하기 위한 카드는 바로 단도입니다. 단도로 뱀을 썰어버려야겠죠. 빠르게 내서 막습니다. 가장 빨리 카드를 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보드게임입니다. 승자는 다른 플레이어가 낸 카드를 획득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우승을 하는데, 참고로 주사위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비입니다. 이게 비가 내릴 때는 우산으로 방어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병입니다. 병이 나왔을 땐, 아, 이게 약이었군요. 약의 카드가 대응하지만 야구라라는 이 카드는 어떤 눈에도 대응하지 않고 이 카드를 한 번이라도 내버리면
그 시점에서 이 게임은 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설명이 좀 부정확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카드를 낸다라는 점에서는 트럼프 게임의 스피드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 뭐 원카드 같은 예, 그건 그렇고 야구라의 위력이 엄청난데 그렇다면 마지막 게임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구석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우는 아이 고르기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인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의 목인데요. 얕코 아타마라고 불리는 에도 시대에 유행했던 아이들의 헤어스타일입니다. 역사 있는 고르기일까요? 굉장히 옛날에 하던 어린아이들이 하던 머리 스타일.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설명서를 봅시다. 어떤 아이가 우는가 내기하죠. 리뷰는 이상입니다. 이 게임은 이 세상의 모든 게임을 다 해배려서 한가에 참을 수 없다는 분에게는 추천하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이 보드게임, 정체불명의 보드게임. 며칠 전 에도 시대를 연구하는 분의 홈페이지에서 이 게임과 관련성 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본 기사는 2002년 9월 20일에 공개된 기사인데요. 에도 시대에 키오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키오는 현재 말로 말하면 다중인격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세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키오, 하나, 코토라는 세 종류의 인격. 19살이 되던 해에 키오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오른손에 손톱이 하나도 없던 점을 제외하면 아이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키오, 하나, 코토, 3인은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아이를 사랑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중인격자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없던 시대, 실제로 일본의 다중인격자에 대한 최초 보고는 공개적으로 다이쇼 시대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오에 대한 비난은 강했습니다. 그쵸? 이 다중인격이라는 이것에 대해 정신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도가 없던 시절에 예,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던 키오에게 육아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먼 친척이 절반은 뜯어내는 형태로 아이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키오는 슬픔에 사로잡혀 집에 틀어박힌 채 몇 년이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른 채 네 번째 인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구라였습니다. 야구라는 밤이 되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발견하면 덮쳐서 오른손에 손톱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어째서 야구라가 그런 짓을 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자기 자식이 손톱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샌가 키오도 하나도 코토도 야구라에게 집어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야구라의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두 야구라를 두려워하고 증오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가 덮쳐진 부모의 증언은 극심했죠. 모두 야구라를 퇴치하려고 기를 썼습니다. 다수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보고에 의해서 야구라의 거처가 특정이 되며 어느 날 밤 한 관리자가 마음을 먹고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까 보드게임에서 봤던 뭔가 익숙한 이 수납장이 보이죠? 집 안에는 낡은 장롱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대량의 손톱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새벽녘 집에 돌아온 야구라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는데 야구라가 잡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구라의 정체가 키오라는 여성이었고 그녀에게는 한 명의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떠들썩했는데 광포한 괴물의 아이를 내버려 두면 위험하다. 즉각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라고 마을 사람들은 떠들썩했죠.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관리는 키오의 아이는 오른손에 손톱이 없다라는 정보를 토대로 키오의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과 3명의 아이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부모들은 내 아이는 키워의 아이가 아니에요. 키워의 아이라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3명의 아이의 부모들은 전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관리는 한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3명의 아이의 앞에 야구라를 데리고 나와 눈앞에서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친자라면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앞에서 어머니를 고문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 이야기로 한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마을은 당연히 잔혹하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야구라를 증오하고 있던 마을 사람 대부분은 관리의 편을 들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 3명 중에 누가 야구라의 아이인가로 내기를 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축제판이 되어버렸죠. 자,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몇 살 되지 않은 3명의 아이는 목이 끼인 채 죄인이 되었죠. 마침내 야구라가 끌려 나왔습니다. 두 관리가 야구라를 창으로 가볍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내기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고른 아이가 우는지 어떤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셋 다 울지 않았습니다. 만약 3명 중에 키오의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어나고 바로 친척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을 기억할 리가 없는데 조금도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많은 돌이 아이에게 날아갔습니다. 그제서야 3명은 모두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야구라는 관리를 뿌리치고 돌을 던진 자를, 덮쳤습니다. 야구라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근처 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흘 밤 동안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야구라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 야, 야구라의 보드게임. 신박하네. 신박하고 뭔가 약간 그 잔혹 전래동화 이런 거 보는 것 같아. 맞아, 인형이 개무서. 야구라. 뭐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괴담일 수도 있고. 근데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야구라 인형 보드게임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 자 다음 한 번 더 봅시다.